이 진리의 법을 놓아열어가매 일어리 밝음이요 잡아 정해가매 한가탄이 밝음이라 한번 찌르매 머리를 돌이키지 못하면 온 대지에 아시 능클이 나리로다. 용궁업 팔만대장님이여 만임이 아님이여 이 부처님의 팔만대장의 용궁에 딱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 만임이 아님이여 석화정감이여 돌뿔과 번개뿔이여 급한 게 아님이로다. 이러한 경지를 알고자 할지는 모든 우리 불자들은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를 두고 가나오나 앉으나 주부 생활하나 산책하나 장사로나 농사를 지나 일체적 일체시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를 이제 천만번 의심을 하는 것은 참나인가 내가 시도인 걸리면 그때는 뭐 흐르는 시냇물같이 밤낮으로 한 생각이 막 끊어지지 않냐고 흘러갑니다. 그렇게 무르익어지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고 막 부처님의 진리의 눈이 활짝 열리서 얼마나 않도록 편안한 부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스승은 그 전생에 좋은 인연이 있어야 이만내지 그렇지 않고는 이만내지를 못합니다. 인생은 오래 있다 내일 가는 건데 이러한 수행을 꾸준히 연마할 때 이제 갈때 맑은 정신 맑은 마음을 막 이문대를 막 옷갈아입고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오늘 세운 날에 좋은 여건에 태어나서 또 잔재식을 만나가지고 바른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깔을 뚜렷이 잃을 것 같으면 막 억만한대로 하늘 세계 인간 세계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런 게이 부처님의 견석법 한번 뚜렷이 밝게 나면 몸을 천번 한번 받아도 항상 밝아 있다. 이러한 좋은 수행법 부처님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일생 생활 속에 항상 하도를 놓치지 않고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다는데 또 알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심에서 의심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가나오나 앉으나서나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그 참나를 알면 그 가운데 진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엄마 죽음에 따라서 항상 하도를 다 챙겨 엄마 옷갈아입 저기 몸을 바깥 빼고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을 따라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있으면 복락을 또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우남선사라고 유명한 그 선사가 계신데 도선사께서 묻기를 대비관세음보살이 허다한 손과 만천수천하는 그 손도 천개 눈도 천개로 가지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 물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손도 천이여 눈도 천개다 눈을 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도선사께서 답하시기를 사람이 밤에 손을 등 뒤로 하고 몸집을 만지는 것과 같으니라 손을 뒤로 하고 몸집을 만진다 그렇게 자제수관을 갖춘다 그 말이야. 그렇게 이제 하시니 우남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 말씀의 그 뜻을 압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몸을 두루 한 것이 이것이 눈입니다. 몸을 두루 한 것이 이것이 눈입니다. 이 말에 도선사께서 이르시기를 잘 일렀으나 팔굽부인이 이르지 못했다. 온전한 식구를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점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
운암선사께서 하시는 다시 물으시기를 사행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신을 통한 것이 이 눈이라. 전신이 그대로 통한 눈이다 하셨다. 시의 대중은 몸 두루 한 것이 옳으냐, 몸을 통한 것이 옳으냐. 그분의 하신 말씀이 이걸 이제 낙제를 알아야 된다. 변신과 통신은 나쁘고 어느 것이 정안이냐, 바른 눈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안을 이제 갖춰야서 이제 연나병이 이제 잡아가지 못합니다. 정 바른 눈을. 그런데 이제 바른 눈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대중의 각자 하도를 데리고 오매범한 간지를 의심해서 그 하도 낙제를 알아야서 이제 연나병이 와서 잡아가지 못합니다. 다 이제 숨이 떨어지라 말라면 막 그 그물을 가지고 잡으러 오니까 연나병이 그러니까 아 그 선정은 삼배에 들면 막 연나병이 암만 잡아가라 해야 막 어떤 삼배봐야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한 그 좋은 그 진리의 낙을 누리는 것이 이제 자유인이라서 그렇게 연나병이 구속을 면하고 잡아가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항상 하도가 실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년만 지속되는 가정이면 뭐, 천 사람, 만 사람이 이렇게 천수천한 문화를 갖춰가지고 자유인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곳을 대중은 이제 이렇게 이런 법문에 듣고 진심을 드러내고 이제 일생생활을 막 어떤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도가 실험을 해서 순위만 되면 1년만 지속되는 가정이면 뭐, 이렇게 자유인이 되는 법입니다. 옛날 중국 고대 그 송나라, 당나라 하면 그때 문명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아주 그 당나라, 송나라에서 아주 그 모든 막 태평성세를 누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그 이제 신라 때 마찬가지지요. 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당나라 때 마조도인이라는 아주 위대한 도인이 이제 출세를 부처님 이후로 가장 무수 도인이 막 많이 쏟아지지만, 마저 도인은 능가할 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한테 도가 잘하시고, 아주 전생에 그 많이 닦아가지고, 덕행을 닦아가지고, 그 밑에서 84인의 도인 지재가 배출했다. 한 도인 밑에 한 사람 나기대 이러는데, 84인의 도인 지재를 쏟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하고 수기를 받은 도인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해서 이대한 안목을 갖추면 다 그렇게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인이 이제 나이에서 이제 이 몸뚱이는 날아가서 한번 바깥에 되거든. 그러니 이제 다 조그마한 배고 가지고 오니까 원주스님이 이제 아침마다 문안을 올렸습니다. 가서 인서 예산 발행하고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주무시님. 내 편히 쉬었네. 네, 그랬으네. 하루는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니, 일면불 얼면불이라. 수천 년 전에 일면불이 있었고, 얼면불이 있었습니다. 일면불의 수명이 천세다. 천세를 노리거든, 일면불은. 얼면불은 세수를 하루 낮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면불 얼면불이라 밤새 종류가 어떠하십니까? 일면불 얼면불이라 이 독특한 이 본문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장경에도 없는 말이고 아주 그 조조 사진설에서 독특한 나온 그러한 아주 깊고 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송나라 때 그 석조선사단이가 출가를 해가지고 이 돌을 통해가지고 100가지 공안을 막 염어르고 송을 해가지고 막 그 선풍을 크게 떠나리는데 이 본문에 걸려가지고 20년을 정진에 몰두했어요. 정진에 몰두했다. 그래가지고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 공안, 이 깊은 본문은 1년 3회가 돼야 깨닫지,
그, 뭐, 기문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100가지 꽁하들은 송어라고 영어는 그러한 위대한 도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걸리 가지고 20년을 지금 모르겠다. 20년 동안은 정진이 못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을 보면 그간에 모든 조사 스님들 깨달은 법문이 중중무진으로 있는데 그걸 한 곳에 담기는 그러한 암호를 가져와서 이제 요사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 사람의 눈을 안 말리고 하늘색의 인간색의 지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산승도 행복선사를 만나가지고, 행운상수와 법문을 그 하도를 데리고 5년간 씨름을 하다가 해결해가지고 모든 묻는 법문에 책책답을 했는데 한 몇 년이 지낸 후에 이제 이 법문을 묻는데 와주선 그 선사 1년을 넘는 걸 우지등이냐 그거는 답이 처음 안 나온단 말이에요. 5년간 씨름을 했다. 5년간.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법문을 바로 이제 해결이 돼야 모든 법문을 한 곳에 닦이고 만 사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3살에 인증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밝은 수승을 만나야서 이제 큰 넓은 세계의 진리 안목이 열립니다. 그 소소한 법신변수나 예레선 그 깨달은 선사를 만나고는 그 테두리 내에서 제자가 되지 최고 안목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선법이 오늘날까지 많이 들었지만 마조 일면보를 원면보를 평하는 선지자는 없다 해도 간이 아니다. 오직 행복선사다. 행복선사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아시느냐. 16세 그 행님인 천선성 내연사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수도를 잘 하고 계신다는 말 듣고는 어머니 손을 잡고 16살 때 같이 이제 행을 보러 갔어요. 어머니가 가니까 내원사 가니까 그 산 중 깊은 산 중에 시민들이 이시님이 모이고 온봉선사 조실을 가지고 밥맞아 하시고 네 참선에 몰두하고 있거든. 이시님이 있습니다. 그 가서 보니까 열살 먹는 그 젊은이가 보니까 그 참 세상에 없는 법이고 해서 그래 그거 하는 거 시민들 그 참선하는 법은 어머니 혼자 돌아가십시오. 내가 형님 따라 이어서 출가해서 도를 통하랍니다. 그래 고향주로 하면서 행자가 이제 저를 들으면 의뢰인만 고향주가 된 것 같아요. 하면서 하도를 이제 운봉선사에게 타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이제 고향주를 다 해 마치면 이제 속과 뭐 정돈을 다 해놓은 다음에 시민들은 큰 방에서 참선하면 봄에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봄에 이제 산중에 이제 그 이제 마루에서 이제 행자는 그 이제 하도를 같이 이름하는데 하루는 봄바람이 불어가지고 골짜기에서 막 바람이 부는데 열어놓은 문이 하르카닥 닫는 그 소리에 하도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운봉 조세스님 방을 찾아가니까 행자가 들어오는 모습이 달라서 운봉 선사가 딱 옆에 있더나 뭉침을 내고 일려라 하니 그 18살 만에 행자가 뭉침을 차삐리거든. 아이니 다시 일려라 하니 천불만도인이 내를 쏘겠습니다. 행제가 그리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깨달은 사람은 열려오마 그거는 뭐 희한한 그 진리의 세계의 문답이 나오는 법입니다. 거기서 이제 10여 년간 연마가 돼가지고 제자가 돼가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 운봉선사는 열반에 들고 해가지고 이제 행국선사는 보암사에서 이제 36살 때 모든 발심자는 다 모이라. 이거 성남사 그 선방지어 가지고 뭐 발심자는 다 모이라.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는 종전에 안 것은 다 놔버리고 대오 견성을 구경 해양을 삼자해가지고 막 정진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반이 한남마 옛날 도인 본문을 들어서 말하기를 죽은 사람을 죽에 대해서 반향으로 산 사람을 본미요. 산 사람을 살려 대해서 반향으로 죽은 사람을 본다. 옛 도인의 본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을에 낙차가 어디 있는고 하는데 그게 뭐 척 안 돌아가는 기야. 산 사람은 살려다 해서 바향을, 죽은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 살려다 해서 바향을 산 사람 본다. 고인의 그 말씀 법문이 이 우지댕이냐 하는데 그 척 안 돌아. 그 산매에 들어가지고 아마 밤이 진행해 낮이냐 모르고 석 달 동안 하도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져도 그 탑난간에 지대해가지고 산매에 들어가지고 폭우 내린 줄 몰랐거든. 이러한 일렴산매에 들어야 이제 도가 열립니다. 거기서 그 도랑을 잠을 안 자고 그러다가 호련이 당신 손을 보는 찰나에 하도가 하기를 돼가지고 막 최고의 안목이 열렸다. 그 두 번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최고의 진리나 그 한 번 깨닫는다는 것은 최고봉이 해결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그 밝은 수성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경찰을 받고 징가를 가린 후에 아니라면 거기에 더 신심을 내 발심을 해가지고 아주 1년 산매가 지속이 되어서 막 산매에 들면 막 삼시세 때 막 한 달간 막 밥 먹는 것도 이제 비로 도랑을 꺼내다가 당시 손을 보는 찰나에 하도가 해결이 돼가지고 막 해결이 되었거든요. 해결이 돼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죽에 대해서 방향을 산 사람을 보며 산 사람을 살려 대해서 방향을 죽은 사람을 본다. 고인의 그 말씀을 들어 말한 스님 불러 내가 내가 물었으니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답을 못하거든. 또 다른 것을 다물어야 다 답을 못하거든. 그래가지고 뭘로 네가 알았다고 하느냐 해가지고 그 도반을 맥사를 끄고 왔다. 저 대문 밖으로 딱 밀어내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자리 문을 못 들어온다. 그리고 대문을 잠가버렸거든요. 그러니 일주일은 밖에서 용맹정진 해가지고 밥을 공부해가지고 해결해가지고 밤에 닫아놓은 대문을 돌로가 치니께 산중이 울리니께는 대중이 놀래서 공비가 내려왔는가 행국선생 가서 일러라 이렇게 답이 나왔거든. 이렇게 이제 생사를 떼놓고 해야 해결이 됩니다. 온갖 분별에 온갖 먹는데 몸뚱이 끄달려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좋은 도반, 좋은 수성을 만나야 이제 이 부처님의 이 최고 관문이 열리가지고 하늘세계 인간세계 그 수성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모든 분들이 실행에 올리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큰 뜻이. 그러니까 이제 반사 존우가 어떠 합니까? 아니, 마조 선사께서 일면불 음면불이니라. 어째서 존우를 묻는데 과거 부처님은 명호를 들빙이느냐? 이 법문은 천고에 알게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법문을 하도를 삼아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집에서 농사를 지나 장사를 하나 생활하는 가운데 의심을 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에 오면 밤이 지내가 낮이 지내 모르고 한두 달이 하도 삼매에 흘러가면 천사람 만사람이 진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염려대행 잡으라도 암만 잡아갈래 해도 안 보이서 못 잡아갑니다. 잡으라도. 이러한 독특한 수양법이 부처님법에 있으니 이제 본문을 듣고 모든 대중을 실행에 옮기는데 뜻을 둬야 됩니다. 천은 만원을 무인에 하니 우가야당 추수시미로다나 모아이미다 아불 천가지를 말하고 만가지를 말해야 그 심오한 진리를 아는 이는 드무니 갈비가 주르륵 내려서 마당물이 나라 큰 못에 고인이 가을물이 유달리도 맑아 깊더라. 가을물 맑아서 밑이 다 보이거든. 그는 봄 오면 아주 그 밑까지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나무